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호주가 오는 2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을 막은 지 2년 만인데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모든 사람이 호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나 크라카타우 화산이 대규모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산은 지난 2018년 해저 산사태와 쓰나미를 일으켜서 400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냈는데요. 방재 당국은 화산이 언제든 분출할 수 있다고 보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중국이 4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새 검사법은 면봉으로 채취한 유전 물질을 초미세화하는 기술을 활용해 시간을 단축시켰는데요. 연구진은 이 진단 키트로 다양한 환경에서 빠르게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가정폭력 혐의로 논란을 빚은 엑토르 발레르 페루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페드로 카스티오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 만에 총리 3명이 사임한 건데요. 카스티오 대통령은 충성파로 꼽히는 아니발 토레스 법무부 장관을 새로운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이 전국 공립학교 교사들의 최저임금을 33% 넘게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시정부의 지출이 7조 원가량 늘어나면서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과 지방정부는 대선을 겨냥한 무책임한 지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빼돌렸다가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친서 등이 포함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대부분 각국 정상들에게 받은 편지와 기념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트럭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견인업체들은 트럭 업계가 중요한 고객이라는 이유를 들며 시위에 참여한 트럭을 강제로 견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국은 2주 가까이 도로를 점거한 트럭 시위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